안녕하세요. Would you pray for my country? 파트2의 김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며 기도할 나라는 북한입니다. 저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대체 북한의 어느 부분이 민주주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칭은 그렇습니다. 인구는 2,550만으로 남한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 남은 5개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공산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마르크스가 세운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계급투쟁을 그치고 빈부의 격차를 없애자는 사상입니다. 마르크스는 기업도, 종교도, 민족도, 국가도 모두 없어지고 그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꿈꿨고 그것을 이론화하여 지금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을 시도했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망했고 지금 남아있는 5개의 공산주의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4개의 나라들은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 자본주의적 공산주의라는 서로 상반된 모순적인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의 차단, 종교 자유의 박탈, 신분제 도입, 정치적 반대의 무조건적 금지 등의 기본 권리 제한 등 소수의 권력자 외에 모든 인권은 완벽히 무너져 있는 지구상의 지옥이라 표현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런 끔찍한 나라가 되어버린 북한도 한때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 한국이 조선이라 불리던 시절에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평안도를 포함한 관서지방은 일찍 개신교를 받아들여 많은 개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이후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며 복음이 조선 땅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이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중 김구, 유관순,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등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정신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속해 있던 추축국이 패하며 한국도 그토록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전 승리국인 소련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해 군정통치를 하게 됩니다. 1948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국가를 세우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음 해인 49년 미국군도 남한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남한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 일주일 만에 남한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뻔하였으나 미국을 주축으로 유엔이 남한을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과 함께 파병군들이 남한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3년간 지속되던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가르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일단락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당시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또한 미군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지원군 4만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 혹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북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이 전쟁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의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난 한 주 북한에 굶주리고 핍박받는 우리의 민족과 그 땅의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한때는 영적인 부흥의 근원지였던 북한 땅인데 지금은 모든 종교 활동이 금기되어 있고 기독교인으로 적발될 경우 사살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악의 고초를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어 압제 속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채워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한이 이 통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차별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